안녕하십니까. 다컴배 알까기 대회입니다. 오늘은 그 8강전, 네? 기대됩니다. 오늘 해설에는 여류 아마 3단, 네? 여윤정 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대국자, 먼저 대국실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양택조 구단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알까기계 거목. 네. 예. 70년도에 입문하셨으니까. 벌써 30년이나 됐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동안 알까기 후진들을 위해서 많은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알까기다. 알까고 앉아 있네. 알따라 못따라. 네. 예. 사실 저도 말이죠. 이 양택조 구단님의 알따라 못따라를 보고 알까기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련미의 양택조 구단. 이에 맞서는 이찬호 칠단이죠? 네. 아, 예. 금년 나이 11살이에요. 예, 가장 네. 어린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까기계에서는요. 그렇습니다만은 예.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초실력이 어떻게 칠단이냐? 구단 이상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예. 자기의 스승 조훈혁 혁! 구단을 예. 네, 작년에 물리쳤죠. 예. 예, 그렇습니다. 표정이 없다 해서 네, 돌덩이 예. 네,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대국 기대가 됩니다. 8강전. 네, 기록과 계실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알까기는 바둑과는 달라서 포석이 10점씩. 미리 놓여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냥 까면 됩니다. 예. 네. 흑선, 변에서 중앙으로 아, 야. 정석입니다. 예. 네. 양택조 구단, 과연 어떤 수를 놓을까요? 네. 위치를 잡지요. 예. 아마추어 분들은 초심자들은 그냥 툭툭 치지만은 프로들은 아 예 아 완착이 나오네요. 아 네? 예 그냥 빠집니다. 예 아 뭐 그렇지만은 알까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예. 이제 시작이니까 네 아 이찬호 칠단 네. 이야. 범지로? 예. 저 같으면 이 중지로 그냥 밀었을 텐데 네. 이찬호 칠단 역시 프로라서 그런지 검지로 네. 예. 검지 요즘 한번. 유행하는 수지요. 예. 네. 무난한 수입니다. 예. 네. 과연 만회할 수 있을지 말이죠. 양택조 구단 발강전. 네. 각도를 재는 겁니다. 예. 네. 바둑에서는 저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까기는 필수지요. 예. 네. 최사부님, 네. 다음 수는 어떤 수일까요? 아마 중앙 쪽을 공격하지 않을까? 예. 네, 중앙. 검지 답법이죠? 예. 과연? 공격!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와. 본인도 웃네요. 예. 네. 어이없어 하는, 예. 아, 컨디션이. 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실수를 범하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찬호 칠단이 조금 여유를 찾은 듯해요, 지금. 네. 예. 하지만 언제까지 뭐 손님의 실수 예. 바라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저것은 네. 예. 와. 1타 2득. 이야, 역시 패기가 있죠. 네. 아. 한 방에 두 점. 예. 역시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패기가 넘칩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예. 네. 잠시 연결해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개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벌써 중반을 지나 종반을 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일단 이찬호 구단. 네. 제가 뭐 개가 실력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예. 약 4, 5점 정도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 오, 대단한 실력인데요. 네. 예. 이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쪽에서 예. 뭐 이렇게 그러나 지금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알까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마 이쪽 이 귀 쪽에 좌하 귀 쪽에 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노려가지고 쓰리 쿠션에 한 방에 다섯 달. 예. 네 이런 접법이 아닐까. 예. 네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예. 과연 그렇게 될지요. 네. 예, 이찬호 칠단. 네. 아.
자살. 아... 네, 여유 너무 여유 있다고 예... 봤나요? 자살.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네, 세상이 예. 살기 싫어졌나 봅니다. 예. 네? 저는 이 말을 치고 있죠, 지금. 그러나 그거는 성급하지요. 예. 네. 아직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자리 이동은 작년까지는 금지돼 있었습니다만 2월부터 풀렸습니다. 네, 풀렸습니다. 마음대로. 예. 네. 예. 이건 어부지리. 네. 예. 사실 그걸 노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네, 이득점을 했습니다. 예, 동반 자살이죠? 네. 예. 동반 자살이었군요. 예. 네. 2000원 출당 10초 남았습니다. 조이께 또 몰렸군요. 예. 가볍게 예. 서두르지 않겠다. 예, 조금 네. 여유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양택조 구단을 힐끔 쳐다봤어요. 예. 네. 네. 마지막입니다만은 지적이 일어날 것인지. 네. 예. 알까기는 끝났습니다. 예. 과연 이찬호 7단입니다. 예. 5점 승리.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이찬호 7단은 준결승 이 4강전에 올라가게 되겠고 양택조 구단은 작년까지는 뭐 국물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낭비다 해서 국물도 없습니다. 네. 쓸쓸히 집에 가야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찬호 7단의 눈부신 그 한수, 예. 네, 눈부신 한수를 감상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될지 안 될지 예. 또 편성이 또 달려 있어요. 예. 네, 다음 시간에 하여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